한화자산운용이 세계 최초로 대체 자산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했습니다. 한화자산운용은 오늘 아리랑 미국 대체 투자 톱10 MV 상장 지수 펀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체 투자란 주식,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빗 에쿼티나 부동산, 인프라, 원자재, 기타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해당 ETF는 매출 혹은 운용 자산의 최소 75% 이상이 대체 자산으로 구성된 미국 상장 대형 기업 10종목에 투자합니다. 구성 종목으로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, 칼라일 그룹 등을 포함합니다. 한화자산운용은 대체 자산 전반에 투자하는 ETF는 이 상품이 최초라며 개인 투자자가 대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통해 대체 투자 전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.